자, 한다. 한다. 스텝 오버. 왼발 슈팅. 와. 야, 플래식을 이렇게 살리나? 야, 플래식이 진짜 이렇게 살아나나요? 자, 여기서 플래식. 나 이거 옆구멍을 맞고 나간 줄 알았어. 우와. 아! 플래식이야! 와. 뭐야 이거? 제이로 뭐야? 뭐 이 이런 미친 골이 다 있어? 어우. 야 이거 이번 라운드의 골이다. 자, 버니 대 첼시의 경기 2대 4. 아, 첼시가 4대 2로 승리했습니다. 일단 늦은 밤 시간에 준 게 마카오 로즈 하나 때리고요.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후토크에 리액션이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목이 조금 많이 안 좋길래 이비인후과에 가보니까 성대에 백반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하얀색 그 좀 염증이. 그래서 그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목을 최대한 좀 아끼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걸 조금 자제를 하려고 그래요. 당분간은. 이거 좀 치료가 되는 데까지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뭐 텐션이 떨어지냐? 또 뭐 왜 이렇게 혼자 하니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목을 조금 그래도 제가 못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당분간만 좀 치료하는 동안에 너무 소리 지르는 거는 좀 자제를 할 테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는 4대 2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번니가 한두 골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는 팀이지만 그 정도는 힘이 있는 팀이지만 네 골을 따라잡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딱 두 골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골은 굴절이었고 그 다음에 제이 로드리게스의 득점은 뭐 엄청난 원더골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었죠. 이 경기에서 돋보였던 사람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크리스찬 플리식, 그 다음 한 명은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플리식 같은 경우에 도르트문트에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을 때 미국 놈 이놈이 98년생이잖아요. 그래서 킬리언 음바페는 진짜 워낙에 처음부터 넘사벽이었으니 그러나 98년생에 음바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플래식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르트문트에서 쭉 제이든 산초한테 밀리면서 폼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가 그런 와중에 900억에 육박하는 거금의 이적료를 주고 첼시가 사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에휴 등신들은 저거 사기당했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 뭐 안 되는 것 같았다가 그 다음에 얼마 조금 전을 생각하면 램파드 감독이 플리식이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경쟁 중이기 때문에 바로 그한테 어떤 이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공정하게 제 실력이 돌아왔을 때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죠. 최근에 공격 포인트를 조금씩 쌓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했습니다. 오, 저는 이 플리식의 어떤 여러 가지 오늘 보여준 그 퍼포먼스는 플리식 개인의 자신감을 폭발적으로 올라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첼시 입장에서 거금의 이적료를 드리고 데려온 선수인데 그대로 썩히는 거는 그리고 그를 방치하고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한 클럽을 기업으로 봤을 때 너무나 큰 손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는 저는 램파드 감독 얘기를 사실 이 경기에서는 저는 플리식 얘기보다 램파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스램재 많이 하는데 저는 현역 때는 사실 제라드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이게 뭐 아스날 선수는 아니지만 제라드 하면 그 특유의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나는 예전에 가끔 난 리버풀 팬이 아닌데 제라드 골 넣었을 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할 때 근데 약간 눈물이 글썽거리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라드가 특유의 뭐가 있어요 그런 게. 그 램파드는 너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로만이 잘 짜놓은 팀에서 냉철하게 축구를 하는 팀이니까 가슴을 울리는 뭔가는 좀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 때 램파드는 덜 푸른 심장이라서 그렇지 전 램파드가 감독되고 나서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일단 자기만의 축구 철학이 확실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비 카운티에서도 이미 증명을 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축구가 프리미어리그 템포와 일부 축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를 맨유 전에 깨지고 레스터 전에 막 겨우겨우 막 이러면서 우리가 봤단 말이야. 근데 이런 감독들이 자신의 철학을 고수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램파드는 경기마다 바뀌고 전반과 후반이 바뀌고 자기가 지적받은 부분,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는 게 그냥 눈에 다 보여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램파드라는 좋은 감독과 그다음에 이적 시장 금지라는 게 완전히 호재로 돌아와서 지금 토모리 보이고 메이슨 마운트 보이고 에이브라함 보이고 거금을 주고 데려왔는데 완전히 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됐던 플리식이 보이고 허더슨 오도이가 보이고 떡대 이만한 그 타고난 하드웨어 리스 제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츠와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조르지뉴는 다른 사람처럼 완전 축신이 됐죠. 코바치치도 예전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러프터치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명장이 있고 유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거기에 슈퍼스타 한두 명이 있었을 때 요게 이제 완전히 이 팀이 폭발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 바르셀로나가 그랬었고 펩때 그리고 퍼거슨 때 맨유가 그랬습니다. 퍼기 아이들 때처럼. 지금 제가 캉테 얘기를 안 꺼내잖아요. 진짜 내가 캉테 지금 까먹고 있다가 이거 채팅창 보고 생각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시티는 이제 자리를 잡은 우승 후보권 팀인데 첼시에게 한두 시즌만 주고 램파드가 이대로 팀을 믿고 나갈 수 있다면 다음 여름에 여기에 포인트가 될수 있는 좌우측 풀백과 센터백 정도만 제대로 딱딱딱 데리고 해서 구색이 맞춰지면 첼시는 우승권 팀에 가까워져서 이두 팀의 이제 호각을 다툴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야, 이 램파드는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감독이 맨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데도 똑같이 후방 빌드업을 하고 얘만 빼면 경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주장 완장을 치고 계속 내보내는 어떤 이런 감독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색은 확고해야 됩니다. 명장이라면 자신의 색깔이 있어야죠. 자신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철학 플러스 자신의 철학이 뭔가 안 먹힐 때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바꿔가는 것도 중요한데 램파드는 그걸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좋지 않았던 선수들의 폼을 되살리는 거,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기용하면서 그 선수를 터뜨리게 하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항상 깔려 있는 그 화두는 홈그로운이에요. 그래서 국적을 불문하고 홈그로운 선수들은 비싸죠. 그리고 잉글 프리미엄, 이 뻥용인이라는 막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홈그로운이 있으면 돈이 붙는. 근데 첼시는 홈그로운 걱정은 제로예요. 그리고 램파드만큼 첼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현역 때 램파드만큼 잘했던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위도 있잖아. 입 다물고 있어야지. 성적 나오고. 지금 첼시 컵대회 포함 7연승입니다. 7연승. 그리고 원정 경기만 볼까요? 원정 최근 5경기에서 5대2, 2대1, 4대1, 1대0, 4대2. 리그만 따지면 4경기 연속 원정에서 3골, 5골, 4골, 4골. 평균 4골이에요. 압도적인 공격과 미드필더 라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루디거와 깡패가 없는 와중에 어쨌든 실점을 하고 있지만 지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첼시는 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예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아스날 팬이었으니까 맨유랑 첼시가 눈에 가시였어요. 왜? 맨유는 존나 원래 잘해. 첼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디서 외인 구단이었던 애들. 첼시가 외인 구단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러시아 부자고가지고 돈막 빡빡 쓰고 막 무리뉴처럼 얄밉게 축구 잘하는 감독 오니까 아스날 맨날 막 여기 치고 저리 치고 막 샌데로스 같은 애들 드록바한테 개쳐발리고 막 존나 빡쳤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근데 첼시의 이번 시즌 그리고 램파드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새로운 어떤 명장이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고 이 팀이 원래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첼시는 용병 구단, 외인 구단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잉글랜드 선수 자기 유수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매력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첼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계속 쭉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일 것. 여러분 주원영 시즌 초반에 기억나시나요? 램파드는 임중용이다. 램중용. 지금 램파드 7연승. 램파드의 상승세는 추맨 때문이다. 램, 상, 추. 추구하는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첼시 팬들, 추맨에게 고마워하십시오.